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손바닥찍기. 좋은 작가는 베끼지만 훌륭한 작가는 훔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양정모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칩니다. 미술사를 가르친다 하면 마술사요? 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해보니까 미술이 마술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미술을 보다 보면 정말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순간은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법 같은 미술, 마술 같은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혹시 추측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인간이 남긴 최초의 그림 흔적은 뭐냐면은 손바닥찍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3만 년, 4만 년 오래된 손바닥은 8만 년 전에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남긴 최초의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만들어지는 방법도 굉장히 좀 창의적이죠. 이미 이 당시에 물감을 뿌려서 어떤 표현을 했는데요. 요것을 우리가 스프레이 기법이라고 그래요. 물감을 입에다 넣고 뿜어서 표현한 거예요. 조금 좀 당황스럽나요? 예. 그런데요. 물감이 가루이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면 이제 침과 섞여서 이게 뿜어지게 되는데 그 효과는 지금 우리가 쓰는 스프레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기법으로 만든 그림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원시인들의 손바닥찍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손바닥찍기만 봐도 미술의 역사를 정말 다양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손바닥찍기에 대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손바닥찍기가 발견됐는데요. 이 손바닥찍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이 기법을 이용해서 제작됐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작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벽화 같은 것들을 남기고 사라지는데 지금 보시면 어린 꼬마 아이가 하트 모양의 그 풍선을 약간 놓친 것 같죠. 바람을 맞아갖고 이 풍선을 놓치고 있는 그림을 남겼는데요. 이런 벽화가 바로 그 뱅크시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 글씨를 보게 되면 또 재밌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There is always hope 이라고 되어 있어요. 풍선을 놓쳤어도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뱅크시가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벽에다가 이렇게 남기고 사라져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져서 어디에다가 어떤 벽화를 남기느냐가 미술계의 중요한 관심사항이기도 하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어떻게 저런 벽화를 남길까요? 공교롭게도 스프레이 기법으로 합니다. 원시인들이 손바닥찍기를 했을 때 스프레이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지금 이 벽화를 남긴 뱅크시도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려고 하는 부분을 종이에다가 본을 뜬 다음에 그리려고 한 부분은 남기고 따서 없애버린 다음에 그 틀을 놓고 그 위에다 스프레이를 뿌려요. 이거를 무슨 기법이냐고 하냐면 정확하게는 스텐실 기법이라고 하는데 벽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빠르면은 10분, 20분 안에 그림 하나를 뚝딱 만들고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결국 그래도 이 작가가 남기는 이 그림에 많은 관심이 가게 돼서 아마 이 작가는 매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점에 뱅크시 이야기가 또 한번 화제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벽화라는 것들이 미술책에도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환경 미화를 위해서 벽화를 그리기도 하는데요. 이 그래피티라고 하는 벽화는 어떻게 보면은 뱅크시를 비롯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던지기 위해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는 그 장벽에다가 나눈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또 굉장히 감동적인 그 메시지를 받게 되고 인류가 좀 더 평화로 가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또 벽화를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좋은 작가는 베끼지만 훌륭한 작가는 훔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명인 피카소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좋은 작가는 베끼지만 훌륭한 작가는 훔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모방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이 좋은 것을 베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탁월한 훌륭한 작가가 되려면은 남들이 베낀지 안 베꼈는지 모를 만큼 훌륭하게 베끼는 것이죠. 하나 두 개를 보고 그것을 따라하면 베끼는 거지만 여러 개를 보고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자기 것으로 학습해 나가서 그것을 표현한다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더 넓게 펴서 다양하게 갖고 호기심을 갖고 하나하나씩 보게 된다면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좀 넓게 다양하게 영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을 접하는 때가 많은 경우 이제 미술관에서, 박물관에서 미술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미술한테 주눅들게 되죠. 예,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분위기가 좀 엄격하기도 하고요.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긴장하면서 미술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술관에 갔을 때 보는 작품들을 좀 호기심 있게 나라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아마 관심 하나로만 봐도 미술관이 굉장히 좀 즐겁고 신기하게 다가올 겁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면 제일 많이 있는 유물 중에 쓴석기 토기가 있어요. 빗살무늬로 그었다라고 해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고 있는데 빗살무늬 토기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박물관 미술관에 가서 진짜 빗살무늬를 우리 눈앞에다 놓고 보게 되면은 빗살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긋는 행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점도 있고요. 사선, 빗금도 있고요. 네모도 있고요. 세모도 있고요. 반원도 있고요. 찍기도 있고요. 뭐 긋기도 있고요. 아니 그리기도 있고요. 근데 그걸 어디다 했냐면 진흙 위에다 한 거예요. 아 정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원시인들이 진흙 위에다가 그은 것들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그것을 만든 사람과 눈으로라도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박물관, 미술관 가서 수많은 유물과 뭐 작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한두 개 정도라도 좀 가까이 가서 눈을 크게 떠서 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사진이나 멀리서 본 느낌하고 달리 정말 그 만들어져 가는 과정까지도 보여주는 작품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신기한 역사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은 제가 뭐 바보 같은 순간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도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에서 지켜야 될 예의만 지켜준다면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콘서트 홀에 가갖고 나 혼자 그 음악에 취해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미술관에 가면 아무래도 미술을 좋아하고 또 감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감상을 조금 뭐 방해할 수는 없는데 공공장소라는 범위 안에서 편하게 미술관, 박물관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보면 미술하고 관계된 작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커피숍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어요. 자료실도 있고 해서 미술관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미술관에 가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면 미술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원작을 볼 때 제일 먼저 60cm 정도 가까이 가서 작품을 한번 보고 한 두 걸음 뒤로 물러나서도 보고 아니면 눈을 감고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을 한다면은 그 작품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담을 수가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접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그림을 보는 방식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보기도 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어떤 시선의 다양성을 한번 누려본다면 그 작품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는 체화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는 미술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만 즐긴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거기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눈 뜨면서 자기 전까지 항상 미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고 어떤 옷을 입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미적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가 나한테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 친구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때 그 카페의 분위기에 대해서 서로 친구하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미술 평론가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에는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좌우하는 일종의 세트가 있는데요. 그 세트에 의해서 드라마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분장이라든지 옷을 결정하는 사람은 미술 감독이에요. 이런 상황을 다 생각해 놓고 본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미술과 관계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작가가 있냐면 의자와 책상을 옮기는 것 가지고 자기의 미적 표현을 하는 작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의자 배치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은 훌륭한 현대미술 설치 작가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을 또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세계가 창작의 세계이죠. 그래서 요즘 그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고 장래 희망을 얘기할 때 크리에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우리는 크리에이티브한 창의력이 넘치고 또 창작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어떤 큰 관심사이긴 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미술의 세계에 풍덩 빠져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술은 정말 생각을 담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미술을 좋아하면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점의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에 한번 들어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 미술이 아주 효과적인 것이죠. 생각보다 좋은 작품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작품을 보고 많이 느끼면 아마 가장 창작자로서 중요한 미덕이 자기 색깔, 자기 목소리인데 바로 그런 자기 색깔과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미술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